동상도 저렇게 있죠. 이 동상의 모양을 한번 잘 봐주시면 나중에 거의 같은 모양의 서 있는 동상이 이제 런던의 프로파일링이라는 것은 그 범죄 현장 그리고 피해자 범인의 흔적 행동 증거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이 행한 범죄인가를 분석해내는 것입니다. 수상은 작가님은 추리 여행에서 실록을 들어가서 보시면 안에 또 유명한 아가사 크리스티라든지 또 그 르블랑의 그 궤도르팡 시리즈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재밌을 것 같아요. 일본에 갔을 때 이제 음식을 주문하고 싶은데 다 한자나 일본어로 돼 있어서 이제 읽기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. 그런 메뉴들을 이렇게 소개해주는 책이고 만화로 돼 있기